이번 주에 암송 성구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주님과 더 친밀하고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의 첫 시간을 드리오니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루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린 자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열망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의 것처럼 누리게 하신 것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온 삶을 온전히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따라 저희의 소욕대로, 저희의 기쁜 대로, 저희의 삶의 습관에 당연한 대로 오늘도 그저 그렇게 사는 하루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오며, 주님께서 우리 앞에 걸어가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을 보기를 열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기를 열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과 이 중심이 진실할진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혁시키시기를 원하는 그 열망 그대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갱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망이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관성과 어제의 습관을 따라 오늘을 살지 않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대로 살아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또 결심케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준행할 수 있도록 저희와 이 하루를 통하여 온종일 친밀히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오늘도 그 중심에 품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뢸 때에 주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주님의 뜻과 때에 가장 합당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랴앗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역대하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상당한 내용들이 유사합니다만 그러나 또 조금은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서가 조금은 더 정치적인 측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역대상하는 조금 더 제사장적인 그런 측면에서 기록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가장 앞 9장이 족보와 같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역대하에서는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심히 창대하게 된 그런 결과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성경은 긴 여정 가운데 그 역사의 긴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짧게 요약하며 우리 앞에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약적인 설명만 보면 1절의 내용만 보면 솔로몬의 삶이 참 평탄했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하시고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셨으니까 그의 삶은 참 순탄하고 그리고 순조로웠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로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와 더불어서도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와 같은 심히 창대함이나 솔로몬에게 왕위가 견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많은 형편들이 평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암송하는 시편 1편, 시편 23편의 고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고백들만 보면 예를 들면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시를 썼던 다윗의 인생도 그 시편만 보면 참 순탄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인생을 볼때 여호와가 내 선한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 중에 왕으로 세워질 후보들을 선정하는 그 자리에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사울의 위협과 공격 앞에서 늘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말년에는 아들에 의해 또다시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가진 고난을 겪으며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야 했던 그런 인생의 여정들을 거쳤던 다윗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총론적이고 요약적인 그런 선언 안에 숨어 있는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고려하며 이러한 선언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었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많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와야 했습니다. 왕위의 찬탈을 노리는 아도니아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과 추방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을 또 넘어서야 했습니다.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를 또 제거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사실 사울이나 다윗처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용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왕자로서 궁전에서 그저 잘 자랐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밧세바가 낳은 둘째 아들로서 이미 자신보다 앞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서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정치의 현실 속에서도 공천을 받고 뭐또 여러 상황에서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굉장한 경쟁과 치열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비교할 수도 없이 왕실 안에서는 왕의 자리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의 암투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 휘하에 있었던 용맹한 군인들을 떠올려 볼 때에 전쟁을 통해서 용맹한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업적이나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한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고 그 왕위가 견고해지기까지 실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 과정들 속에서 솔로몬 자신에게도 굉장한 위협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성경이 오늘 이렇게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져 갔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때로 우리가 그 과정 하나하나를 지나갈 때는 과연 이것들이 모아져서 내 인생에 어떤 장면들이 결국은 펼쳐지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소망스럽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다윗도 고백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살벌한 시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심히 창대케 하시고 그 왕위가 견고하여지는 이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사무엘하 7장에서 너의 후손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솔로몬의 때에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언약에 신실하실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그 과정들 속에서 거쳐가야 했던 결코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결코 그저 빠뜨리고 지나갈 수 없었던 그 한순간 한순간의 상황들이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과정 안에서 그들이 충분히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과정들이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내 삶의 시간들을 바라보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왕위가 견고해져가는 은혜의 시대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그런 중요한 하나의 행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와 다르게 역대하는 이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드린 이 제사가 상당한 국가적인 행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동하여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숫자가 1,000마리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하나의 구심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제의를 사용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역대하는 특별히 제사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열왕기가 소개하고 있지 않은 왜 예루살렘을 두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나 하는 점을 조금은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브온 산당에는 하나님의 회막, 모세 때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만났던 그 상징의 장소인 회막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그리고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도 그 산당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솔로몬이 예루살렘이 아닌 지금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가질 때 그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해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솔로몬이 다른 어떤 것으로 하지 않고 우리 조선시대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혁명을 통해 정권을 잡았던 그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해동용룡이 나라샤, 우리 육조조상은 참 남달랐다, 그런 자신들의 영웅화를 통하여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많은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상황,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나의 나됨에 대하여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입증하고 무엇으로 드러내기를 가장 원하십니까? 내 실력, 내 재산, 내 외모, 내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다는 것을 통해,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나의 나됨을 중요하게 밝히고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신의 속에 가장 중요한 명함으로 밝혔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정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그것을 밝히시고 또 그것을 더욱 회복하시고 또 증진하시는 씨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그러므로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앉아 발견하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내가 해주랴 친히 물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공적 제사는 솔로몬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적인 중요한 의미를 고려한 면이 없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그저 엄청난 마리수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외형적으로 그런 행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어린 예배자를, 중심어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드려진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구함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구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알고 그것에 합당한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8절 9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함의 근거로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 좋은나무교회 예배를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데요. 우리 가족들마다,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를 통해 우리 부모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자녀들이 부모된 여러분을, 부모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은혜 베푸셨죠. 기억할 수 있는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통장에 많은 돈을 저축하셨죠. 큰 평수에 집을 사셨죠. 백이랑이 큰 차를 타셨죠. 세상에 많은 이름을 내셨죠. 물론 한편 중요한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녀들 앞에 보여주고도 과연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삶을 사셨나? 의아해하거나 확신할 수 없다면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자녀들의 삶에 결여시키고 있다는 반성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진정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을 가지고 바른 삶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그것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그러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건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해주십시오. 직업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한편 참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를 이어가야 할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언약이 대를 이어 성취되어가는 그러한 연결된 가정, 연결된 부모와 자녀의 삶 참 아름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의 삶에 많은 것들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때로는 뭐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책이 나와서 히트를 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물려주고 원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 오히려 간절히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의 가족관계를 통해 자녀들의 삶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습관, 원치 않았던 그런 삶의 모습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이걸 정말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자녀에 대해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다른 것들은 끊어지고 다른 것들은 전달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주신 그 언약이 그 세대를 넘어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에게로,
이어졌던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대를 이어 연결되어야 할 중요한 영적 유산들이 끊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았던 출애굽 1세대는 너무나 뼈아픈 역사를 남겼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 유산으로 주기로 약속하신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그 앞선 세대,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세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 다음 세대가 도무지 그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보란듯이 잘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성취해 가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영적 유산을 대물림하는 그러한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티끌 같은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나 이제 내가 왕위를 견고하게 이제 왕권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앉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의 야욕을 성취하고 나의 뜻을 펼치는 열방의 왕 같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네가 부를 구할 수도 있고 재물을 구할 수도 있고 영광을 구할 수도 있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전쟁의 승리를 구할 수도 있고 장수를 구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구나.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를 현재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고 그것에 합당한 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세밀히 구하지 않는 것조차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네 이전의 왕, 이후의 왕, 누구도 누린 적이 없는 그 모든 것을 주겠다. 우리가 이 순서를 좀 바로잡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는 바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놓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이 세상 자녀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받아 솔로몬이 다스렸습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대로 충만한 재물과 영광과 부가 어떻게 가득했는지 14절부터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우실 왕에 주신 규례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구하지 말아야 할 것, 이스라엘의 왕이 사실은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지금 약간은 충실하게 성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스스로의 힘에 자기의 통치 기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길이 아닌 길로 백성들을 혹 이끌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하는데
그가 현실적으로 풍성한 것을 누린 것은 맞는데 그의 삶에 뭔가 그림자가 사실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만 봐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명기 17장과 대조해 볼 때 우리가 그것을 어느 정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놀라운 영광을 누렸지만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그의 생애가 끝나자마자 그의 왕국은 분열되고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는 역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영적인 근신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그 자체로 우리가 누리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는 영적 씨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가 잘 풀려나갈 때, 우리의 여건이 순탄할 때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어려운가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소위 잘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 때 사실은 더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삶에서 혹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소홀하게 놓쳐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은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상기하며 우리 자신과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